나와 있습니다. 이제 봄맞이 다이어트를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다 여성분들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저도 다운에 붙었던 군살을 한번 빼볼까요? 뭐 하시는 거죠 지금? 스트레칭 하시고 관장님 지금 봄맞이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거 맞죠? 네, 뭐라고 했어요? 봄맞이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거 맞죠? 이렇게 놀라시죠? 아니죠. 지금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여성 호신술 수업을 위해서 창원시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참가하셨습니다.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. 제 복장 괜찮을까요? 도복을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? 아, 네. 그럼 제가 도복을 한번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나가라! 스타킹의 도복 굉장히 이색적인데요. 그러게요. 검은 스타킹의 흰색 도복. 그럼 참 열심히 해요. 쭉 보면 중대내부터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아니에요. 그래도 좋아요. 호신술 교육 들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. 이번 주 첫 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막상 참여하시기 전에는 긴가민가 호기심에 참여를 하셨다가 참여를 하시고 나서는 저희 이제 간단한 호신술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생활 속 안전 수칙들을 또 배우고 가시는 부분이 많으셔서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반응도 많으시고요. 또 막상 참여하시고 나면 호응이 아주 좋으세요. 좀 볼까요? 왼손이 1번. 따라해보세요, 2번. 여러분. 1번, 2번, 3번. 아플 것 같은데요? 1번. 쉬워 보이는데? 3번, 4번, 5번. 바로 네. 호신술 맞죠? 네. 자. 뿅망치 게임 같은데요? 네, 그 게임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될까요? 너무 잘하셨어요. 너무 당황해가지고. 지금 아까 머리를 가급당해가지고. 네. 네.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요. 또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정말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. 저는 조금 몸이 멈추었는데 그래도 오늘 관장님과 함께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이런 운동을 해보니 다음에 어떤 힘센 남자분이 와도 저 다 막을 수 있다. 내 몸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제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지 그쵸. 않습니까? 가장 중요하죠. 3번! 일단 한 대 맞았고 준비! 기합은 좋아요. 오, 맞았어. 아니, 막아야 되는데 공격을 하네요. 자, 그리고 올해로 3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작년, 재작년 이렇게 좀 호신술을 배웠던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. 네네. 호신술이라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리고 그것들 피해내는 것. 그게 호신술이기 때문에 호신술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 전 수강생들이 이 과정이 재밌었다. 과정들을 운동하면서 몸이 근력이 향상되고 유연성도 향상되면서 더 덜 멋있는 것 같았다. 그런 일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하나. 하나. 그렇죠. 자, 좋습니다. 연습 끝. 끝이에요? 내가 뭐가 되어 있어? 내 운동을 통해서 이제 호신술 다 같이 배워볼 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. 뒤에서 저렇게 이제 뭔가 잡으면서 팔꿈치를 다각하고 옆구리를 다각하고 관장님 그럼 이런 거는요? 만약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깜짝 그렇죠.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 해요. 호신술은 손이 자유로우면 할 게 엄청 많아요. 네, 손이 자유로워요. 아, 이게 잠깐 배웠다고 제가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.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너무 재밌어요. 지금 까닥하고 넘어지셨거든요. 네네, 넘어졌어요. 저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. 바로 실습해보셨네요. 되게 생각보다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만하고
또 그렇게 막으면 평소에 저게 좀 중요하잖아요.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. 네, 몸동작을 크게 쓰는 호신술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성분들이 이런 오피스룩을 많이 입고 다니시거든요. 맞아요. 이런 뭐 스커트나 이런 걸 입었을 때 네. 이제 또 대처할 수 있는 호신술 있을까요? 호신술은 먼저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표정, 지금 표정이 좋습니다. 지금 표정이라든지 당당한 태도나 말투 이런 것들을 먼저 네. 1차적인 방어를 한 뒤에 그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. 네. 도와주세요! 크게 외치고! 네, 맞습니다. 네, 이게 호신술의 네. 시작이다. 그렇죠. 볼 수 있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기야! 나 지금 네, 진짜 때리고 이렇게 가더라. 이 모서리 부분에 네.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면은 아 진짜 아프네요. 살짝 누르기만. 아! 누르기만 해도 좀 무게가 될 수 있어. 아 이거 이렇게 네. 네. 많이 아프니까 저도 지금 손목이 빨갛게 되죠. 선생님이 너무 세게 남으셔가지고요. 네. 여성 안전 호신술 교육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빨리 인원이 찰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 띠링띠링 지금 신청하세요.